무신이겐 연애는커녕 데이트 한 번 한 적 없는 애야. 나도 모르게 연애했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감히 내 앞에서 지 여자를 감싸? 남편 앞이야. 적당히 해. 송우진은 당신한테 단순한 동생이 아니잖아. 집어쳐! 질투할 타이밍이야? 내가 이러는 게 단지 우진이를 빼앗겨서인 것 같아? 우진이가 고르고 고른 게 고작 돈 앞에 개처럼 기던 차도희야. 자존심도 없는 가난뱅이 차도희! 송우진이 만나는 여자가 차도희라고? 홍팀장, 차도희 뒤쫓아 다시 해.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샅샅이 뒤져 약점 찾아내. 없으면 만들어서 갖고 와. 차도희, 내가 전부 잘리고 원회에서도 쫓겨나니까 얕잡아 본 거야. 흔치 앞을 모르는 우스운 것들. 차도희, 두바이 비행에서 불성실했던 승무원인데 도와줘? 어떻게? 전해줄게. 사내 윤리위에서 공식적으로. 그럼 당신 수고 덜 거 아냐? 맛있다. 사랑이 보약이긴 한가 봐요. 지배님 사귄으로는 우울증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붙어서 실수도 줄었어요. 아니, 손님들이 자기 일 잘한다고 막 팁도 주시고 막 그러던데? 잘하고 있어. 아, 나 이제 가야겠다. 응? 아니 저기 좀만 더 있다가요. 아니 나 지금 집사람하고 초롱이 기다려. 아 정산 핑계 대고 한 시간씩 늦게 다니는데 더 늦으면 안 돼. 그럼 30분만요.